이번에는 그 그래프 GPT? 뭐, 챗 GPT 같은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명진 선생님이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화면 네. 공유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 여기, 요 테스트 사이트 한번 네. 들어가 보세요. 네. 그래프 GPT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래프 형태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노드와 엣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노드와 엣지가 있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근데 그래프 형태가라는 게 이제 자료가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그래프 GPT 같은 경우는 문장을 넣어주면 문장 안에 있는 관계, 뭐 주어와 동사의 관계, 뭐 누가 누구를 뭐라 그럴까요? 뭐 누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가 뭐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걸 온톨로지 형태로 이제 시멘틱 웹에다 만드는데 그거를 다 그냥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자동으로 뽑아주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시 문장을 제가 하나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아무 영어로 된 예시 문장 하나 넣으면, 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라 네네. 잠시만요. 뭐, 아무 영어로 된, 한국어도 나한테 되나? 들어가 영어만 있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 하나요? 아, 오케이. 한국어 한번 해보시죠. 난 모르겠어요. 한국어는 안 해봤는데. 일단 해보려고. 네네네. 아, 한국어 우리 됐었나? AC의 기본은 이순신 아니겠어요? 여기다가요? 네네. API 키 필요 없고? API 키가 필요해요? 이거, Enter 이런 거 your생겼지? open AI API 키. 없었는데 이거? Please 아, double click your API가 필요해졌군요. 님. 죄송합니다. 자, 뭔가 이거 삭제. 이거는 제대로 소개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GitHub 들어가면 GIF로 되어 있긴 해요. GIF. 네, GIF, 예. GitHub에 들어가 보시면. George, our friend. 요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네. 이런 그러면은 식으로, 네. friend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거고요. 뭐 이거를 그래프에다 추가하는 거야? 아, 저기 AP, 저기에도 없었는데 API 키가 있었나? 네. 원래 이거 소개됐을 무렵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죠? API 키 입력하는 게 생긴 게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잠깐만. 자,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것도 나와요? 익스포트 하는 거?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 그래프를 네, 익스포트, 나오네요. 네. 지금 나오네요. 나오네. 이건 그림인데 아마 그래프 데이터로 아마 익스포트가 될 거예요. 네. 그림인데? 방금 이건 그림인데.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 부탁드려요. 그리고 한국어로도 되는지. 네, 아니, 알겠습니다. 한국인이 아니야. 한국어가 되는지를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한국어죠, 사실. 영어로 백날 대봤자 뭐해. 우리 못 쓰는데.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지금 그랩 이미지로 익스포트만 되는 거죠. 얘를 이제 다른 웹 서비스에서 임베딩을 한다던가, 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던가, 그러니까, 인터랙티브하게 조작할 수 있게. 지금 조작 가능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걸 네. 익스포트 할때 조작 가능하게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서 다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해보죠. 본인이 담당한다고 큰 소리 땅땅 쳐놓고서는. 나 이거 전에 API 키가 없었는데, 이거 있을 때.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부탁드려요. 네네. 이거는 삽질했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소개가 네. 아니고. 네. 그러면 삽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